응급 환자들은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있죠. 구급대원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시범 사업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진 곳에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다른 대원은 대학병원 당직 교수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네, 환자분 저 40대시고요. 지금 호흡맥박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구급대원의 머리에 장착된 휴대용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응급 환자를 살필 수 있습니다. 네, 심장 마사지 그 하시는 분에게 2분이 되면 그 교대를 이야기를 하시고 교대할 때 제세동기에 있는 모니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된 스마트 응급의료사업은 심정지 환자 등 응급 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환자 이송만 하다 보면 실제로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제세동을 시행해 주느냐 또는 그 심장 마사지를 해 주는가가 환자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 광산구 신촌동에서 갑작스런 심정지 증상으로 쓰러진 46살 양모 씨가 20여 분 동안의 스마트 응급처치를 통해 목숨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동공 같은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막 움직이고 차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사업은 전국 7개 권역, 9개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데 광주는 소속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입니다. 작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한 3배 정도, 그다음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정상 회복률이 한 7배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시범 사업은 현재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원격 진료의 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환자와 의사가 영상을 통해 만난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심정지 등 응급 환자들만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정부가 원격 의료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대형 병원에서 환자를 전부 독식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동네 의원이 몰락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기적의 사업이 될지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원격 의료의 신호탄이 될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일단은 소생률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정부와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